6월 24일부터 25일까지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에서는 국립부산국악원 제8회 정기공연이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6월 28일 국립부산국악원 소극장에서는 제195회 이정화와 춤추는 사람들 공연이 열립니다. 공연 문의는 811-0114번으로 가능합니다. 기장군청 차성아트홀에서는 6월 25일 셰익스피어 낭만희곡 트랜스시비아가 펼쳐지는데요. 사전 예약자 우선 입장이니까요. 기장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후 사전 예약하세요. 6월 28일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에서는 11시 브런치 콘서트가 펼쳐집니다. 세계적인 작곡가 모리스 조제프 라벨의 클래식 콘서트 함께 해보세요. 국립해양박물관은 6월 29일 호국보훈의 달 기념 전통문화가 있는 날을 진행합니다. 궁중무용, 판소리, 부채춤, 사물놀이 등의 프로그램으로 꾸려집니다. 7월 2일과 3일 이틀 동안 부산 청년 뮤직 페스티벌 라이브 스퀘어가 열리는데요. 부산 음악 창작소 입주 뮤지션과 인디 뮤지션들의 공연이 펼쳐지니 참석해서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부산시립예술단의 7월 정기연주회는 7월 8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립니다. 말러교향곡 제1번 거인,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제23번 연주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제11회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가 7월 19일 개막합니다. 국내 프리미어 성장영화 두 편으로 개폐막작이 선정됐는데요. 개막작 롤라와 폐막작 아름다운 여정을 상영해보세요. 국립부산과학관에서는 8월 15일까지 가상이 현실이 되다 체험전을 진행합니다. 가상현실 속으로 빠져볼까요? 6월 23일부터 26일까지 해운대 백스코에서 동아대학교 조경학과 졸업작품전이 열립니다. 영도 스토리텔링 백선지도 가이드북 전시 등으로 꾸려지니 들러서 감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6월 24일에는 제24회 영도다리 축제 걷기 행사가 펼쳐집니다. 걷기 행사에 참석해서 즐겁게 건강 챙겨보는 건 어떠세요? 영도구 관내 복지관 7개소에서 중복맞이 사랑의 삼계탕 나눔데이가 펼쳐집니다. 영도구 거주 어르신 및 소외계층 이웃이 대상이니 들러서 따뜻한 삼계탕 한 그릇 함께하세요. 기장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군민 26명을 대상으로 천연 염색 전문가 과정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번 교육은 쪼개 후처리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참고하세요. 6월 24일부터 26일까지는 장안사 주차장 및 계곡 일원에서 반딧불이 생태체험 학습 행사를 진행합니다. 참여해서 반딧불이 체험도 하고 음악회도 즐겨보세요. 동구보건소에서는 일신기독병원 산후조리원 등 두 개소를 대상으로 2016년 2분기 산후조리원 점검을 실시합니다. 6월 24일에 점검하니 참고하세요. 동구도서관에서는 6월 26일 영화 팽이와 송이를 상영합니다. 황제 펭귄의 대모험 함께 해볼까요? 동구 민원봉사과에서 7월 구민 정보화 교육 접수를 진행합니다. 컴퓨터 기초, 한글 2010, 생활 인터넷 등의 교육이니 관심 있는 분들은 6월 24일까지 신청하세요. 부산 진구의 7월 거리 공연 일정입니다. 가요부터 잼베 공연까지 만나볼 수 있으니 날짜와 장소 확인 후 즐겨보세요. 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 납부의 달입니다. 사업소 전체 면적이 330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사업주분들은 8월 1일까지 신고 납부하세요. 부산소재대학교 재학생 및 휴학생을 대상으로 제9회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 대학생 모니터링단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부산시청자 미디어센터에서 7월 열린 미디어 교육 수강생을 모집하는데요. 기획과 구성, 1인 미디어 제작자 양성, 영상 제작의 첫걸음 등의 교육으로 꾸려지니 관심 있는 분들은 참여해보세요. 좋은 장학재단 소리사랑음악대학에 22기생을 추가 모집합니다. 피아노, 플룻 음대과정 수업으로 꾸려지며 선착순 마감입니다.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아빠의 달 지원제도가 시행 중입니다. 대상자분들은 확인 후 지원 신청하세요. 6월 24일부터 25일까지 국립부산국악원 연학당에서는 국립부산국악원 제8회 정기공연이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6월 28일 국립부산국악원 소극장에서는 제195회 이정화와 춤추는 사람들 공연이 열립니다. 공연 문의는 811-0114번으로 가능합니다. 기장군청 차성아트홀에서는 6월 25일 셰익스피어 낭만희곡 트랜스시비아가 펼쳐지는데요. 사전 예약자 우선 입장이니까요. 기장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후 사전 예약하세요. 6월 28일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에서는 11시 브런치 콘서트가 펼쳐집니다. 세계적인 작곡가 모리스 조제프 라벨의 클래식 콘서트 함께해보세요. 국립해양박물관은 6월 29일 호국보훈의 달 기념 전통문화가 있는 날을 진행합니다. 궁중무용, 판소리, 부채춤, 사물놀이 등의 프로그램으로 꾸려집니다. 7월 2일과 3일 이틀 동안 부산 청년 뮤직 페스티벌 라이브 스퀘어가 열리는데요. 부산 음악 창작소 입주 뮤지션과 인디 뮤지션들의 공연이 펼쳐지니 참석해서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부산시립예술단의 7월 정기연주회는 7월 8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립니다. 말러교향곡 제1번 거인,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제23번 연주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제11회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가 7월 19일 개막합니다. 국내 프리미어 성장영화 두 편으로 개폐막작이 선정됐는데요. 개막작 롤라와 폐막작 아름다운 여정을 상영해보세요. 국립부산과학관에서는 8월 15일까지 가상이 현실이 되다 체험전을 진행합니다. 가상현실 속으로 빠져볼까요? 6월 23일부터 26일까지 해운대 백스코에서 동아대학교 조경학과 졸업작품전이 열립니다. 영도 스토리텔링 백선지도, 가이드북 전시 등으로 꾸려지니 들러서 감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6월 24일에는 제24회 영도다리 축제 걷기 행사가 펼쳐집니다. 걷기 행사에 참석해서 즐겁게 건강 챙겨보는 건 어떠세요? 영도구 관내 복지관 7개소에서 중복맞이 사랑의 삼계탕 나눔데이가 펼쳐집니다. 영도구 거주 어르신 및 소외계층 이웃이 대상이니 들러서 따뜻한 삼계탕 한 그릇 함께하세요. 기장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군민 26명을 대상으로 천연 염색 전문가 과정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번 교육은 쪼개 후처리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참고하세요. 6월 24일부터 26일까지는 장안사 주차장 및 계곡일원에서 반딧불이 생태체험 학습 행사를 진행합니다. 참여해서 반딧불이 체험도 하고 음악회도 즐겨보세요.
동구보건소에서는 일신기독병원 산후조리원 등 두 개소를 대상으로 2016년 2분기 산후조리원 점검을 실시합니다. 6월 24일에 점검하니 참고하세요. 동구도서관에서는 6월 26일 영화 팽이와 송이를 상영합니다. 황제 펭귄의 대모험 함께 해볼까요? 동구 민원봉사과에서 7월 구민 정보화 교육 접수를 진행합니다. 컴퓨터 기초, 한글 2010, 생활 인터넷 등의 교육이니 관심 있는 분들은 6월 24일까지 신청하세요. 부산 진구의 7월 거리 공연 일정입니다. 가요부터 젬베 공연까지 만나볼 수 있으니 날짜와 장소 확인 후 즐겨보세요. 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 납부의 달입니다. 사업소 전체 면적이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사업주분들은 8월 1일까지 신고 납부하세요. 부산 소재 대학교 재학생 및 휴학생을 대상으로 제9회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 대학생 모니터링단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부산 시청자 미디어센터에서 7월 열린 미디어 교육 수강생을 모집하는데요. 기획과 구성, 1인 미디어 제작자 양성, 영상 제작의 첫걸음 등의 교육으로 꾸려지니 관심 있는 분들은 참여해보세요.